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이냐 소유냐, 소주제는 그죠? 인간은 인식의 감옥이다. 이런 걸 갖고 여도가 미학 강좌 하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죠? 지금까지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린 자는 없다고 봅니다. 사랑이 뭐냐? 그래서 이거다. 특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죠?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시를 쓰고 소설작품을 쓰죠, 그죠? 그리고 예술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가 가진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게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예술적 표현들을 통하여 사랑이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동물입니다. 이거는 니체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프로이트 락강까지 이어지는데,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나의 사랑은 소유욕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곧바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 그러니까 사랑과 소유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는 나의 사랑에는 순수한 사랑만이 있고 소유욕은 없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에로스의 근본적인 특징 자체가 그죠? 이기적인 거예요. 에고이스티슈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가면은 에로스에 대한 다양한 전설이 있는데, 초기 전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에로스는 비교적 후대에 나타난 거예요. 초기 신통기에 의하면 에로스는 카오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카오스로부터 대지가 나오고 지옥과 같은 지하세계가 나오고 지상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나온 거예요. 에로스는 카오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낸 존재론적 힘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에로스를 가장 철학적으로 그죠? 잘 이해하는 것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언제나 혼돈과 질서가 함께 나타나. 점점 재밌어지죠, 그죠?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두 번째 책에서, 그죠? 33절에서 인식은 감옥이라고 그래, 인간의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노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노을 11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 세계를 봅니다. 그죠? 이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봐. 눈을 갖고 있는 인간은 눈으로 밖에는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슈틱이야. 그죠? 부분적인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맞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눈과 접촉하는 그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생활 세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는 그의 눈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야. 다. 얘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학식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합니다. 학식을 많이 가진 자는 그 지평이 넓을 것 같지만 그 모든 학식은 이 세계의 모든 진리를 표현하지도 않지만은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학식을 가진 자가 그 학식을 자기가 다 체험했나요? 아니야. 어떻게 체험해요? 한 부분만 체험하다가 보면 인생이 그냥 다 가버려요, 여러분. 어?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예술하는 사람은 알 거야. 어? 어떤 작품을 그리고 쓰려고 하면은 조금만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훌쩍 가 있어. 어느새에 중년이 지나가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만분의 일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다. 응?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파툼이야, 숙명이야.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가 보는 그 부분적인 것 안에서 살다가 그 숙명을 받아들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이야.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감옥이고 우리의 숙명이야. 우리의 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는 것은 그의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이제 살아가다가 어렸을 적에는 가족관계 안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요. 그 다음에 또 락강적으로 보면 거울 단계를 지나. 그 과정에서 나르시즘에 빠지면서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를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해.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관계가 딸과 아버지의 관계든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든 간에 그것이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렸을 적에 사랑에 대한 그 리비도는 그죠? 포기되죠. 그죠? 그래서 점점 성인이 되면서 이제 타자에게로 눈을 돌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돼요. 이런 경험은 아주 일반적인 거야. 그죠? 만나게 되는데 그 대상과의 만남 안에서 다 그 만남을 사랑이라고 말해. 그죠? 그 대상을 소유욕이라고 말하는 자 아무도 없어. 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소유욕은 어느 정도 절제된 아름다운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건 표면적인 거죠. 그죠? 이미 니체는 즐거운 학문, 14절에서, 그죠? 바스 알레스 리베 게난트 비얼트라고 하는 소제목.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랑과 소유욕의 관계를 이야기해. 근본적으로 소유욕, 하프주프트는 그죠. 일종의 욕망과 욕심과 또 그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특히 도덕 철학에서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하고 부정적인 걸로 봤어. 그죠? 근데 니체는 이건 삶의 의지요,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삶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생론적으로도 자기가 보는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요. 우리는 모두 인식의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눈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계가 자기 것인 것 마냥 그죠? 살다가 나중에는 허망하게 내가 감옥 속에서 살았구나 하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인 거야. 허상인 거야. 허상을 붙잡고 살 때가 많아. 내가 보는 세계,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은 소유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충동 자체가 바로 소유욕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대상의 몸과 그 대상의 정신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 척 하다가 그냥 사랑한다 그러는 거야. 왜? 사랑은 두 세계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세계는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운명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나의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인식의 감옥 안에 살고 대상도 자기 자신의 인식의 감옥 안에 살았어. 그래서 서로의 세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 세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부분에서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개방성을 열어놓은 자 역시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세계가 움직이는 지평과 같이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 세계의 진리를 다 전부 다 소유한 자가 누가 있어? 인식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 사는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세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그걸 바로 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나야 막 이러잖아.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숙명은 니체가 사용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인식하면서 바라보는 이 세계 그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나를 결정하는 한계요 어떤 숙명인 거야. 페르헨리스야 파툼이야 숙명이라고. 그런데 그 숙명으로 받아들여진 그 세계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 타자와 그죠? 아 그래 내 걸 다 버리고
타자의 것을 수용한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들레즈가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사랑의 기호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그죠? 낯설음과 친숙함의 변증법인 거야, 사랑은. 이건 예도의 말입니다. 응? 근본적으로 인식론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그 타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서 타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라 그래도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어머니의 젖가슴. 이건 물론 정신분석학적인 거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의 신화를 형성하는 세계가 어딘지 알아요.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유를 하고 난 뒤에 고통을 겪고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성징계로 진입합니다. 이제 타자의 눈에 들도록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 언어로 상징화된 세계로 살아가, 여러분. 나의 세계는 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어. 나는 이미 인식의 감옥이 된 지 오래야. 억압된 본능은 되돌아오듯이 나의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태를 누구든지 되찾을 거예요. 가장 편안하고 신화의 세계와 같이 가장 안락한 그리스도교적으로 신과 함께 있었던 세계. 그죠?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대상을 찾습니다. 이 안락함과 편안함의 신화를 성취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기적이라니까.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기적이에요. 응? 니체는 심지어 즐거운 학문 14절에서 그죠?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이웃사랑조차도 이미 거기에는 소유욕이 있다. 모든 진리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도 이미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은 삶의 의지예요. 이걸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는 죽은 거야. 우리는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라야만이 이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면 죽음인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점점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적에 모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그 신화의 세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았다.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둘이 빠져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권태. 권태. 우리는 그죠? 모든 것에서 권태를 느껴요. 우리는 삶의 친숙함만큼 권태를 느껴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권태를 느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사를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나에게 이제 익숙해졌다. 익숙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실증이 난다라는 것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갑니다. 그게 익숙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 쾌적하여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도 있지만은
익숙하다는 거는, 어? 위벌 두리시히. 설정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하게도 익숙해지면 설정을 냅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것, 아무리 좋은 것, 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과 일치하여 감탄을 하더라도 시간을 견뎌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크로노스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다가 익숙해져서 권태를 느낀다니까. 응?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권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야.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선인이라도, 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한 곳에서 한 세 달 정도 살면 그 아름다운 경치도 나에겐 친숙해져 버려. 어? 친숙해지면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면 알잖아. 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러면서, 어? 아주 기쁘게 살지만은,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집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행은 거죠. 고향과 멀고 가까움을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증이 나면 그 실증을 또한 새로운 것을 통하여 채우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멀고 가까움의 변증법을 통하여 사랑은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새로운 것은 인간의 권태를 앗아가는, 그죠? 최고로 최적과 같은 것이지만, 인간은 또한 넓은 것만을 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 세계에 입체적으로 넓이만 존재한다면, 실증을 금방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 세계의 넓이는 깊이를 갖고 있어. 이게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얘도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면적인 것은 깊이를 갖고 있어. 어? 그러니까 표면에서 노는 사람은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건 시간은 권태를 가져옵니다. 그죠? 이건 사랑의 적이야, 여러분. 이 시기에 침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 안에서 자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다 갖고 있다. 그것 없는 사랑은 없어요. 어?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한 충동, 그리고 어떤 타자의 세계가 나타났을 때, 어? 드러나는 그 신비감에 대한 충동, 이 모든 것이 다 소유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뭐야?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힘의 의지인 거야. 삶의 의지인 거야. 니체적으로 말하면. 어? 그래서 니체는 즐거운 학문 14절에서 사랑과 소유욕은 별 차이가 없다. 어?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학문에 대한 사랑, 어? 친구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어? 그 다음에 남녀 간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충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녀 간에 대한 사랑만큼 절대성을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 사람이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이후에도 그 대상의 영혼 속을 지배하기를 원해. 그 영혼 속에서 최고 존재로 남기를 원하고, 그 영혼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해. 독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에로스는 거죠. 파괴의 능력이. 그러니까 혼돈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잡는 힘이지만은 에로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세계가 파괴되버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세계의 만남에서 충돌과 어떤 반목과 모순, 일치되는 면도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두 사람의 세계가, 어느 정도 뒤섞이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뒤섞이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인식의 감옥 안에 삽니다. 그래서 락강은 남녀 간에,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안에는 주의 쌍스가 일치하지 않아요. 아무리 서로 잘 맞추어서 대화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바라보는 눈과 여성이 바라보는 눈, 리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인식 감옥 안에서 타자를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타자의 실제는 언제나 이미 타자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모순이. 대상 리비도는요, 왜 고통을 겪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한 대상이 죽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떠난다든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려서 내가 애착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리비도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런데 그 대상 리비도는 거죠. 나의 자아 리비도랑 영원히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지만 일치될 수는 없는 거야.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의 인식의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맞아.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의 대상에 너가 가장 잘 맞아. 이런 뜻일 가능성이 많아.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것 같지만 에로스의 능력 속에는, 소유하려고 하는 충동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없이는 어떤 사랑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욕구, 기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나 자신을 단장하려는 욕구, 그 모든 욕구는 뭐예요? 전부 다가 삶의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이 삶의 충동의 저변에 바로 리비도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 인간은 독특해요.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영원히 혼자 자기 인식의 감옥 속에 살다 죽는 거야.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이 인식의 감옥을 타자를 통하여 넓히고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로스의 대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랑은 두 세계가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통합하면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지평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게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은 나의 인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변화되어 간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인식의 감옥이 점점 그 사람에게 길들여져 간다라는 뜻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 몸 자체가, 메를로뽕띠도 이야기했듯이 세계의 경계를 결정하며 그 인간 자신의 개인의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몸은 경계야. 그죠? 그 경계는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명에 잘 맞아 떨어지는 대상을 만났고, 그 대상이 내가 바라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기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 이러한 나 자신의 소유욕을 무의식적으로 채워주느냐 마느냐에 어떤 충동이 숨어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뗄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는 무의식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 의식적으로는 나는 내가 하는 사랑은 소유가 없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다. 참 이런 거짓말은, 이 인간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그죠 웃기는 거짓말이야. 심지어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타적 사랑조차도 그죠 결국은 새로운 것을 향한 자기 소유욕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의 삶의 충동인 거야. 그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의 인식의 감옥의 운명인 거예요, 그건 역시도. 거기에도 자기 자신의 하프 주우트가 숨어 있다고요. 응? 그래서 사랑이 이제 어느 정도 두 세계가 완전하게 합쳐지진 않지만 조금의 지평융합이 일어나면 이제 공동의 이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응? 게마인잠메스 이데알레. 응? 게마인잠머 이데알레. 그러니까 공동의 이상을 수립해서 이제 두 사람이 두 세계의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는 절대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이러한 공동의 이상을 통하여 서로의 세계를 하나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빠졌을 때 에로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간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니체는 이것을 우정이라고 해요. 프로인트 샤프. 헤겔도 그죠. 헤겔도 그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남녀간의 관계, 뭐 정신현상학에서도 안티고네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 아내는 나중에 늙어가면서 친구가 된다. 그죠? 이건 뭔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이거는 다른 단어지만은 그 배후에는 언제나 소유욕은, 새로운 것에 대한 충동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라. 그러니까 소유욕은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도덕주의라든지
종교를 가르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자기는 소유를 버리면 뭐 그렇게 살아라 이러는데, 정신분석학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인간인 이상 이걸 어떻게 버리면서 살아? 그럼 뭔가 거기에도 진리는 있어, 그죠? 근본적인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그 역시도 소유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심지어 인간은 그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무예로의 의지라고 그래, 니체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간은 영성수련을 하든 어떤 고차원적인 숭고한 세계로 올라가든 간에, 그죠? 인간은 삶의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완전한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어떤 육체성은, 그죠? 끈덕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욕구하는 자아 리비도의 대상 리비도는 결코 일치될 수 없어요. 그 일치점으로 가고 마치 어느 정도 일치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느 순간에 카오스가 나타나서 파괴해버려. 에로스의 또 다른 능력이. 에로스는 그죠? 어떤 관계의 안정성에 만족하지 않아. 끊임없이 그죠? 혼돈을 통하여,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되면 어떤 한 사람의 의지대로 관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끝났다는 건 뭐야? 더 이상 내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견디기가 싫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 관계가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세계의 만남은 어려운 거예요. 인식의 감옥 속에 있는 자기 세계를 내어준다라고 쇼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결합이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자기의 인식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자를 나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하지만 그 쉬운 게 아니야, 이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분리가 일어나. 혼돈이 일어나. 그래서 멀어질 것 같으면 또다시 에로스는 자기의 힘을 작동을 해서, 그죠? 또다시 결합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 세계가 끊임없이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소유냐 사랑이냐는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그냥 그것에 대한 명칭을 붙였을 뿐인 거야. 이게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타자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는 게 에로스예요. 그러나 절대성은 한 번 요구될 수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게 절대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세계가 변하듯 이 사랑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소유욕도 타자의 세계와 만남을 통하여 다르게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에 길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존재의 용기. 거기에서 사랑의 지속과 사랑의 중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두 사람 간의 사랑에서 예를 들면 소유욕을 뺀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순수한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욕심이 너무 인간을 모르는 욕심이겠죠. 쇼하는 거야, 쇼. 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철학적으로 그 사람의 지평이 있다는 것이요. 그 지평은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요. 그것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그 타자의 운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타자의 눈에 맞추면서 자기를 없애. 자기가 없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상계로 상상한, 그 대상을 또 상상으로 또, 형성해갖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그리고 상징계에서는 타자의 눈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 그게 그 대상 리비도의 실제와 맞아떨어지나요? 안 맞아떨어져. 그 대칭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의 가장 정점을 표현하는 주이상스의 상태 역시도 두 사람 다 서로 다른 타자를 소유하면서 자기의 주이상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타자는 그 타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욕망하는 타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소유가 없이는 에로스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까? 인간은 인식의 감옥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삶은 충동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삶은 언제나 움직임을 강요해. 그죠? 나의 세계 안에 갇혀서만은 살아갈 수 없어. 타자의 세계를 통하여 나의 세계를 변형시킨 게 또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감옥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권태가 찾아오면 또다시 자기 세계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의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니체는 마지막에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한성을 사랑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에 충실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도는 이것을 사랑에 대한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추스!